안녕하세요. 달코미추 달콤입니다. 이번 주 아울렛에 제가 딱 들어가자마자 눈에 띈 건 너무너무 귀여운 아이들 운동화였어요. 발렌시아가 어른 운동화를 똑같이 사이즈만 작게 해서 전시해놨더라고요. 무슨 기념품 같기도 하고요. 색깔별로 스피드러너 있고 너무 귀여운 거예요. 가격은 200불대 정도 됐습니다. 그리고 아울렛이라 지난 시즌에 들어오는 것 같은데요. 이거는 루브탱의 여름 샌들이에요. 이거 장마철에 짱일 것 같죠? 휴가지에서도 잘 어울릴 것 같고요. 하늘하늘한 원피스에 이 가방을 잘 매치하면 리조트 룩이 될 것 같아요. 저는 이 보테가 베네타 가방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여기 컬러별로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리고 귀여웠던 이 가방. 로에베 가방. 이 미니백 사이즈 좋고 가격도 괜찮아요. 이것도 제가 보테가 베네타인 줄 알았는데 가격이 막 100불대인 거예요. 이거 뭐야? 이런 거 짝퉁인가? 비슷한 건가? 잘 모르겠는 그런 가방이었습니다. 군 모양이 특이했던 펜디 슈즈들도 신상으로 나와 있었고요. 바비 때문에 요즘에 영화 바비가 유행했잖아요. 바비 컬러의 그 액세서리 가방 이런 게 많았어요. 이거는 알라이아의 하트 가방이에요. 옷 섹션으로 가니까 제법 이제 니트류들도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정말 보드라웠던 클로에 니트. 요 옆부분에 들어간 레이스 장식이 너무나 아름답고 디테일이 귀여웠던 클로에입니다. 아 근데 생각해보니 옆구리에 레이스 들어가면 뱃살 접힐 때 다 보이나요? 아 이거는 몸매 좋은 사람만 입어야 되나? 이어서 클로에 제품들인데요. 이거 컬러 이렇게 매치해도 딱 어울리죠. 굉장히 포근한 니트였어요. 한번 대봤는데 의외로 색깔도 예쁘고 잘 입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얘는 브루넬로 코치넬로인데요. 약간 케이프 형식으로 이렇게 걸치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너무 귀여웠던 리버틴의 니트였습니다. 약간 스포츠웨어 느낌 나죠? 디테일이. 그림이 테니스 라켓인데 이거 입고 뭐 테니스를 치진 못하지만 스포티한 컨셉이었고요. 요게 좀 탐났어요. 버디슈트인데 보수적인 버버리 느낌이 아니라 되게 MG스러운 느낌이라 해야 될까요? 그리고 이 진주 장식이 정말 디테일한 발망의 니트. 이 장식이 진짜 무거웠거든요. 이거 어깨에다가 이렇게 하면은 목걸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골드 장식이 너무나도 아름다웠던 이 브랜드는 처음 보는 건데 디자이너 느낌이 나더라고요. 발렌시아가의 코트도 있었고요. 단아 느낌이 인상적인 지방시의 니트 원피스입니다. 그리고 정원에 와 있는 듯한 착각이 드는 이 거대한 꽃장식의 재킷과 그리고 꽃무늬의 니트 짜임이 굉장히 흥미로운 오스카 드 라 렌타의 옷인데요. 구멍이 뚫어져 있는 위치가 조금 애매한 브랜드가 뭐였지? 기억이 안 나네요. 그리고 화원에 들어와 있는 작품 같은 이 원피스 정말 아름답지 않나요? 너무 예뻐서 그냥 대보기만 했는데 웨딩에서도 입어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저는 사실 레이스가 잘 안 어울리는 체형이어서 레이스를 별로 관심을 안 뒀는데 다른 브랜드와는 또 다른 수준 높은 레이스 느낌이랄까요? 그리고 같은 이런 분홍 색깔이어도 좀 촌스럽다기보다는 사랑스러운 느낌이 강했어요. 오늘도 눈호강 어떠셨나요? 다음에도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빠이!